왔어? 많이 춥지? 얼른 들어, 얼른. 오야, 시간 맞춰서 완전 잘 왔다. 나 지금 네일아트 할 거거든. 같이 할까? 나도 이제 막 시작했거든. 같이 하자. 하나도 어렵지 않아. 오면서 눈 쌓인 거 봤지? 와, 집 밖은 완전 위험해. 별일 없었어? 응? 아, 이거 베이스 코트. 이거 먼저 발라주면 돼. 이것도 써볼래? 반짝반짝 정말 예쁘지? 이거 홀로그램인데 초슬림이다. 야, 내거다 써도 돼. 아껴 써라. 이건 빌더 젤. 손톱을 힘있고 탄탄하게 유지시켜줄 거야. 야, 먼저 너무 넘치지 않게 손톱에 올려보자. 자, 나처럼 해봐. 아, 브러쉬? 난 라이너로 하는 게 편해서 지금 바꿨지. 넌 그냥 너 편한 대로 하면 돼. 에이, 젤이 끈적끈적하잖니? 글리터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냥 맘 놓고 툭툭 올려봐. 오, 좀 하는데. 커봐,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 내가. 앞서서. 벌써 다음? 와, 빠르다. 잠시만. 나 이쪽 조금만 더 채워주고 예쁜 거 꺼내줄게. 기다려. 야, 이거 어때? 뭔가 좀 로맨틱하면서도 우아하고 예쁘지? 나 마음에 드는데? 이 진주 십자가도 로맨틱한 것이 함께 사용해볼까? 오케이. 헐, 벌써 다 했어? 너 뭐냐? 손재주가 어마어마하구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이건 나만 하면 돼. 끝이 좀 비어가지고 이거 안 따라해도 된다. 이거 완전 중요해. 이 작업은 장식이 떨어지거나 걸리지 않게 젤로 한번더 마감해 주는 거야. 좁은 틈은 이렇게 라이너 브러쉬로 해주면 아주 잘 돼. 정교하게 할수 있거든. 아, 이 스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라 거의 매번 사용하지 싶다. 지겹니? 자, 마지막 단계. 탑젤만 발라주면 엄지손톱은 끝이다.
그렇지 그렇지 어머니. 꼼꼼하게 발라야 표면도 매끄럽고 광택도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알지 알지? 아씨, 너무 예쁘다. 야, 너랑 같이 하니까 하나도 지루하지도 않고 맛이 난다. 일단 차 한잔 마시고 계속하자. 허리 아파. 너도 목마르지? 커피 줄까? 아참, 너 손톱 연장은 해봤어? 뭐 젤로 할까? 아니면 팁으로? 뭐 해볼래?